현재 저희가 그 나노섬유 이제 멤브레인이고요. 이제 그 구지코와 구지코 사이에 그 나노섬유가 이제 껴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MB 필터라고 해서 그 멜트 블로운 방식으로 섬유를 만들고 그 섬유에 정전기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. 그 일반적으로 이 정전기는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그래서 수분이 닿거나 물에 닿으면 정전기 기능이 사라져서 저희들이 이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. 나노섬유 멤브레인, 나노섬유 필터는 저희들이 전기 방사 장치를 활용을 해서 그 직경 100나노에서 약 600나노 정도 되는 그런 그 섬유 멤브레인을 만드는 것이고요. 그 정전기가 부여된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물에 닿거나 이제 에탄올로 세척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.